예, 자 이제 두 번째 타임인데,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법을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법 체계 일반이죠. 이거는 뭐 일종의 이제 사전 지식이죠. 법 체계 일반이라는 게 우리가 법의 종류가 이제 주로 나오는데 법 중에 제일 높은 법이 뭡니까? 헌법이죠. 헌법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법, 근본법, 가장 기본법이죠. 국민이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국민이 모든 법을 다 직접 만들 수는 없고 대표를 뽑아서 의회한테 맡기죠. 의회가 만든 법, 국회가 만든 법을 법률이라고 하죠. 근데 식품위생법, 뭐 그다음에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뭐 국민연금관리법 이게 다 법률의 형태로 돼 있죠. 다만 법률에서 또 모든 사안을 다 정할 수가 없단 말이야. 특히 이제 전문적인 내용들은 아무래도 행정부에서 훨씬 더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보다 좀더 세부적으로 각종 행정부가 만든 법을 우리가 명령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행정부가 만든 법을 명령.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법을 우리가 자치법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위생법규에서 자치법규로서 조례와 규칙이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잘 없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가볍게 한번 들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법의 자치법규가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명령에서 다시 명령은 행정부가 만든 법은 다시 대통령이 만든 법을 우리가 대통령령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총리가 만든 령을 총리령. 그리고 각 부장관이 만든 법을 부령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총리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 명칭은 대통령령을 령이 두번 나오니까 시행령이라고 나오거든요. 시행령. 그다음에 총리령 부령은 시행규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행규칙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행정조직 내부에서 만드는 내부법이 있는데 그래서 자치법규는 우리가 나올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자치법규에 있는 것 중에 적었으니까 자치법규가 있긴 한데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부규칙 우리가 행정규칙이라고 하거든요. 행정규칙. 그러니까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업무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각종의 세부적인 기준들이 있거든요. 무슨 무슨 기준, 무슨 무슨 규정, 뭐 이런 말들이 있을 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험에서는 뭐가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하냐? 법률 규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식품위생법 법률 규정이죠. 그게 비중이 제일 높고요. 다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선별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좀더 전문적이고 뭐야 세부적인 사안은 법률에서 다못 정하니까 그래서 법률에서 요는 요는 사안은 누가 정하라? 행정부 총리가 정하라. 총리령으로 정한다. 각 부장관 부가 정한 데서 이렇게 부령 형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제가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책이 포맷이 좀 앞에 보면 제일 먼저 법률 몇조조조 있는 게 이게 법몇 조에 있는 거큰 거에 되어 있는 게 이게 법률 규정이고요. 그리고 시행령은 이제 그 밑에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식품 등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요건 이제 시행규칙이죠. 시행규칙은 뭐야? 식품위생법은 이게 어디 업무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거든요. 그래서 식약처장은 국무총리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처장 명의로 할 수는 규칙을 만들 수는 없고 총리령이라는 형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총리령. 그러면 거기 보니까 세부적인 기준들이 있죠. 이걸 법률에서 정하려면 법률이 너무 과다하고 또 이게 빈번히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법률에서 입법부가 법률에서 만들지 않고 행정부한테 만들으라고 넘겼더니 행정부에서 좀더 세부적인 사항. 그러니까 시행규칙이죠. 시행규칙 2조의 기준을 좀더또 세부적으로 별도로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시행령 시행규칙은 좀더 전문적이거나 아니면 기술적이거나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 좀 지엽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모든 조문을 다볼 필요 없죠. 아까 제가 누가 시행 법률 뒤에 중간에 시행령 시행규칙 원문이 다 있지만 중간에 한 120페이지 있는 거고는 그냥 대부분 책 안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볼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다시 9페이지죠. 9페이지 보시면 몇조몇 조인데 그 5조에 보시면 봐 누구든지 총리령으로는 정하는 질병 5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제5조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질병의 종류는 법률에서 안 정하고 어디서 정하라고
총리령으로 정하라고 넘겨놓으니까 이제 총리가 직접 정한 건 아니고 이제 총리 직할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밑에 시행규칙 제4조를 만들어놨죠. 그래서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든 동물고기의 각종의 병명들이 어떻게 쭉 나와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시행규칙. 아, 그럼 이거는 뭐야? 총리령인데 이거 이제 총리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거죠. 그래서 식약처장이 그런 세부적인 기준들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법률에서 정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이거나 지엽적이거나 이런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넘겨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어디 갔습니까? 거기 주로 시행규칙이 나오지만 시행령도 이제 중간중간에 등장하죠. 대통령령으로 해서 19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가 조문 한번 보셨지만 12조의 4조, 12조의 3, 12조의 3에 보시면 영유아식인데 요거는 이제 어디로 정하냐? 세부적인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라 되죠. 그러니까 19페이지에 보시면 12조의 3 거기 보니까 1항에 보니까 영유아식 체중 조절용 저조식품 요거 이제 예로 들어 있고요.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넘겨졌죠. 그럼 이제 대통령이 넘겨 받아가지고 밑에 시행령 3조에 보니까 표시 광고에 받은 거. 뭐 위에 영유아식과 체중 조절 조제식품에다가 더 추가해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네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법 체계가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시행령은 모든 사안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들을 선별해서 근데 이게 다른 책들도 뭐 그런 책이 일부 있긴 하지만 이제 우리 책이 오는 부분이 정리가 잘 돼 있다는 게 그런 거죠. 해당 관련되는 걸 바로 밑에다 연계시켜 주시면 그걸 우리가 굳이 뭐야 시행령 시행규칙을 따로 찾아가서 별도로 보지 않아도 뭐야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는 거죠. 책 포맷이 그러니까 그 법의 전체적인 포맷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한 건 뭐다? 법률 규정이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 규정은 선별해서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하는데 근데 물론 여기서 있는 것도 또 중요한 게 아닌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글러서 드릴 거니까 이건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니면 뭐 한번 그냥 눈도장 찍어두는 정도면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만 준비를 해두시면 되는 것이니까 그걸 염두에 보시면 되겠다. 그럼 이거는 이제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뭐 같은 경우도 각 나머지 뒤에 있는 학교급식법이라든지 국민건강증진법이라든지 영양관리법이라든지 학교법 다 같은 포맷으로 되어 있죠. 다만 이게 이제 어디 소속이냐. 그래서 학교급식법 같은 학교가 나오니까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령으로 이루어지겠죠. 국민건강증진이나 영양관리는 보건복지부 부령으로 이루어지고 학교보건부터 학교가 따르니까 교육부령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중요도는 우리가 책의 순서는 뭐입니까?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 그다음에 영양관리법, 그다음에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이 사실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수업은 학교급식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다음에 학교급식법을 먼저 할 겁니다. 학교급식법이 아무래도 조리직 시험에서 관련성을 따지면 좀 더 중요한 것이 됐죠. 그죠? 이제 식품위생법을 별을 다섯 개로 한다면은 학교급식법은 한 서너 개 정도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영양관리법은 별 한 두 개 정도. 학교보건법은 이거는 뭐야? 별 하나 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조리직 시험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법 자체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조리직 시험과 관련해서 밀접성을 따져본다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별이 하나인 것은 뭐야? 모든 조문을 다 같은 비중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특징적인 거 체크해 드리는 거죠. 그거 중심으로 봐두시면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법의 전체적인 체계는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식품위생법 제일 중요한 게 식품위생법이니까 이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가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큰 그림 그리는 거 밑그림 거 바로 1조 들어가고 2조 들어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큰 그림을 한번 쭉 보고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자로 오늘 두 번째 나간 거 있죠? 두 번째 나간 거면 식품위생법 안에서도 특히 또 중요한 부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제목으로 뽑았는데 그거 보시면서 책을 쭉 한번 훑어보게 될 겁니다. 그걸 보시면서 제가 한번 쭉 훑어보게 될 것이니까 그걸 보실까요? 식품위생법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관이죠. 개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총칙. 총칙은 우리가 법에서 총칙하면 식품위생법을 공부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